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시간, 포토샵 기본 기능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로잉 툴도 알아봤고요. 다음에 작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뭐 핸드 툴, 돋보기 툴, 다음에 스태퍼워드, 스태페워드 그런 기능들,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드로잉 툴도 알아봤죠. 브러쉬 툴, 소프트한 느낌의 브러쉬 툴, 하드한 느낌의 펜 툴도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펜 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펜 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사각형으로 선택해주는 사각 선택 툴, 다음에 원형 선택 툴, 다음에 올가미 툴, 그다음에 폴리건, 다각형 툴. 이런 툴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택 툴이 갖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툴이었죠. 근데 이런 툴만 갖고도 선택을 정확하게 할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런 툴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펜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펜툴 오늘 사용하는 거, 오늘 학습하게 될펜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벡터 도형 툴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툴 사용법 익힙니다. 펜 툴은 포토샵 툴 중에서 선택 툴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그렇죠? 포토샵에는 다양한 선택 툴이 있지만 펜 툴의 지원을 받으면 완벽한 선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능을 보조해주는 역할 이외에도 일러스트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벡터 도형의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선택 툴을 펜툴 갖고 한다, 선택을 펜툴 갖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가서 바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도화지를 한번 꺼내보는데, 자, 여기에 툴 상자에 쭉 보시면 여기에 펜촉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얘 이름이 갖다 대면은 펜툴이 나옵니다. 펜툴.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여기 있는 걸 펜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펜슬, 연필용의 펜슬 툴이고요. 펜툴은 얘죠. 그죠? 자, 펜툴인데 펜툴은 펜툴 갖고 막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콩콩 찍어 나가면서. 근데 찍는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 결과물이 나중에 인쇄해서 출력을 하거나 웹상에 이미지를 띄웠을 때 실제로 출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 가상의 도형. 자, 근데 이 펜툴을 이용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림을 나는 그릴 수가 있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은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펜툴은 결국 직선을 그릴 수 있고 곡선을 그릴 수 있는 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우 학습을 해야 될게 무엇인지 딱 감이 오시겠죠? 직선을 그리는 방법과 곡선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만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직선을 그리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시작점을 한번 쿵 하고 클릭을 해서 찍어주시고요. 다음 점에 가서 그냥 클릭만 쿵 하시면 바로 직선 나옵니다. 또 다음 점 가서 쿵 클릭하면 직선. 즉,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면서 점이 면이 되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이제 곡선 알아봐요. 곡선. 곡선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곡선 잘 보세요. 자, 직선 만들 때처럼 기준점을 일단 정합니다. 다음에 직선 만들 때 어떠한 다른 곳에 가서 쿵 클릭하면 직선 나왔죠? 그죠? 쿵 클릭했습니다. 그럼 직선 나왔어요. 여기서 마우스에서 손을 아직 떼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클릭 앤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요. 자, 곡선을 만드는 방법은 직선을 만드는 쿵쿵쿵 계속 클릭했지만 곡선은 클릭,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곡선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에 무슨 막대기 두개 나왔죠. 이걸 우리가 기울기 막대 또는 베지어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곡선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에 곡선의 기울기 값이 있겠죠. 그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막대기예요. 근데
이 곡선이 하나밖에 곡선이 안 나왔는데 기울기 값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왔죠. 이두 개가 나뉘 뭐냐면 이 곡선을 만들고 나서 이 곡선이 그려진 쪽에 있는 이 기울기 막대는 내가 이미 그림을 그린 곡선의 기울기 값을 나타낸 녀석이에요. 즉, 이 상태에서는 이 반대쪽에 있는 기울기 막대는 이 곡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반대쪽에 있는 녀석은 누구냐? 내가 그림을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곡선의 기울기 값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 놨을 때그 곡선 가까이에 있는 베이지 기울기 막대는 그림을 그려 놓은 곡선의 기울기 값.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녀석은 아직 드로잉을 하지 않았지만 드로잉을 앞으로 하게 될 곡선의 기울기 값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클릭해서 클릭 앤 드래그 한 다음에 곡선을 만들었어요. 다음에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직선 만들 때 다른 곳에 가서 쿵 클릭만 하면 직선 나와야 되겠죠. 근데 클릭을 딱 하면 직선이 안 나오고 곡선이 나와요. 왜 그래요?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직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울기 값이 미리 나와 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울기 값에 의해서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드래그를 안 했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없죠. 그럼 다음 점 가서 클릭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곡선을 사용하는 방법,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기울기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 두개 나올 때, 한쪽은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곡선의 기울기 값,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그리게 될 곡선의 기울기 값으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언덕을 그리고 싶어요, 언덕을 이렇게. 근데, 기울기 값이 밑으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밑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 점에 가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아무리 이렇게 위로 올려봤자, 기울기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밑으로 한번 내려와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언덕을 만들고 싶은데, 언덕을 만들 수 없겠죠? 왜? 얘가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곡선을 만들고 나서, 얘가 문제니까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고 처음 클릭했던 곳, 이곳이죠. 이곳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리게 될 곡선, 미리 만들어 놓은 곡선의 기울기 값이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 점에 가서 클릭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직선이 나오겠죠. 왜? 기울기 값이 없으니까. 그죠? 클릭하면 직선 나오고요. 여기서 마우스에서 손 떼지 않은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다시 곡선이 나와서 언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직선은 클릭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별 문제 없이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곡선을 만든다 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곡선을 만든 다음에 만들었어요. 무조건 이 다음에 직선을 만들던 하얀 곡선을 만들던 상향 곡선을 만들던 무조건 Alt키 누르고 다시 한번 가서 클릭하세요. 기울값을 없애버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점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클릭하면 직선 만들어지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상향 곡선,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하얀 곡선을 다 우리가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lt키 누르고 클릭, 기울기값 하나 없애고 다음 점 가서 클릭 직선, 이렇게 곡선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형을 이걸 우리가 벡터 도형이라고 그래요. 벡터 도형. 이 선을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 도형을 관리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패스 팔레트. 우측에 보면 이렇게 패스 팔레트라는 곳이 있어요. 패스 팔레트에 관리가 되는데, 이거 패널 옵션을 좀 크게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름이 자동적으로 워크패스라고 지정이 됩니다. 자, 워크패스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써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나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워크패스 바깥쪽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제했어요. 다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 해제. 그리고 나서 다시 펜 툴을 잡고, 다시 다른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도형 없어져 버리죠. 즉 저장되지 않은 패스예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애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 그 전에 작업이 날아가 버리니까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많겠죠. 그래서 이 저장되지 않은 패스를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따닥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패스 이름 정하라고 나오고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패스가 저장됩니다. 패스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빈 공간에서 선택을 해제했어요. 이제 선택하면 안 보이죠? 다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 그대로 살아있고 또 다른 워크 패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따닥 더블 클릭해서 저장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도형을 쓸 수도 있고 이 도형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도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런 도형은 실제로 여기서 가상으로 그림을 그릴 뿐이지 출력, 인쇄할 때 나오지 않고요. 웹상에다가 실제로 웹서버에 올리면 이런 선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선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느냐? 바로 선택 영역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로부터 선택 영역을 뽑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선택 영역을 뽑아내고자 하는 패스에 가서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패스를 한번 쿵 클릭만 하면 패스가 어떻게 돼요? 선택 영역, 점점점점점으로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패스가 아니죠.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선택 툴 가지고 이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합집합 이런 것도 다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쉽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해당 패스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선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곡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곡선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떻게? 한번 곡선을 만든 점에 다시 한번 가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기울기 막대가 하나 사라지면서 다음 도형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 텐데요. 요건 제가 잠깐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과 이미지가 있고 글로브 이미지가 있는데 사과 이미지와 글로브 이미지를 여기 잔디 위에다가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보면 요거죠. 그죠? 잔디 이미지에다가 글러브하고 그 사과 이미지를 합성한 건데. 자, 잠깐 볼게요. 잔디 이미지를 또 꺼내야 되겠네요. 글러브 이미지도 꺼내고. 네, 세개 선택해서 오픈할게요. 자, 일단 잔디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잔디 이미지 위에 사과 이미지부터 할까요? 사과 이미지인데 얘를 원형 선택 툴 갖고 선택을 하면 원형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겠죠. 왜? 사과가 아무리 동그랗다고 해도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겠죠. 울퉁불퉁한 부분이. 이런 부분 선택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정확하게 정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좀 이미지를 키우고 나서 무로 선택 툴, 저기 펜 툴 갖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클릭. 좀 크게 봐야 되겠네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Alt키 누르고 다시 한번 가서 기울기 막대 하나 없애주고요. 또 다음 점 가서 클릭. 자, 다음 점 가서 또 클릭. 자, Alt키 이용해서 기울기 값 하나씩 없애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이거를 외곽 라인을 딴다고 그래요. 이미지 딴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곽 라인을 정확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래야지 정말 정교하고 정밀한 이미지 합성의 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아니다 싶으면 스텝 백워드 갖고 뒤로 한 단계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하기도 해야 되겠죠. 됐고요. 자, 워크 패스 불완전한 패스죠. 그래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저장하시고요. 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형 뽑아내면 정확하게 사과가 선택이 됐겠고요. 자, 얘 이미지 동틀 갖고 이동하면 되겠죠. 이미지 동틀 갖고 이미지 이동합니다. 자, 사과가 선택됐어요. 자, 좀 지울게요. 네. 자, 사과를 합성했는데 사과가 너무 크죠? 이제 위치 잡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미지에 보시면,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프리 트랜스폼이 있어요. 자, 프리 트랜스폼은 뭐냐면 해당 이미지, 지금 사과죠. 해당 이미지의 크기나 회전 등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컨트롤 T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외곽에 바운딩 박스 같은 이런 게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앤 드래그하면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크기,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일일감 생기죠. 사과하고 잔대하고 자연스럽게 합성이 안된것 같죠? 이럴 때 그림자가 약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브러쉬 툴 가지고 그림자를 좀 만들어 줄게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 그림자는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위치는 사이즈 좀 줄이고요. 그림자의 위치는 잔디와 사과 중간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에 아직 안 배웠지만 백그라운드 위에 새로운 그림판 하나 만들게요. 사이에다가 사과와 잔디 사이에다가 이것도 약간 좀 크게 볼까요? 새로운 그림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데 너무 좀 촌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브러쉬 툴 옵션을 보면 어퍼스트 값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게 100%인데 100%일 때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낮춰볼게요. 낮추면 투명도죠. 투명도 어퍼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도 좀 줄여서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색깔 좀 검정색으로 갈까요? 예, 네, 검정색으로 갖고 조금 더 낮춰볼까요? 낮춰서 살살 진짜 그림자처럼 예,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살짝 만들어주면 예, 됐네요. 그림자가 진짜 사과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처럼 묘사가 되어지고 잔디하고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펜툴을 연습 삼아서 글러브가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처럼 글러브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지 따야 되겠죠? 그래서 확대해서 펜툴 가지고 정말 정밀하게 글러브 이미지만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예쁘게 따봅니다. 따서 잔디 위에 올려놓고 얘처럼 그림자를 묘사해주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펜툴을 이용해서 이런 그 가뭄이 시간 그 바닥이 짝짝 갈라진 이런 부분에 이 배를 갖다 합성을 해본 겁니다. 배를 일단 펜툴로 깔끔하게 외곽라인을 다 따야겠죠. 그렇죠? 정밀하게 따야 됩니다. 정밀하게 쫙다딴 다음에 이배 이미지를 그 여기 위에 올려놓으세요. 저기 뭐야 바닥 위에다가 바닥에 올려놓고 그림자를 묘사해주면 실제로 이 바닥 그 쫙쫙 갈라진 땅에 배가 올라온 것처럼 합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요 바깥에 보면 외곽에 약간 비네팅 효과 난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효과 나타나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만 응용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 그거만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이미지가 있다. 그럼 펜툴로 일단 합성을 하시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외곽에 비네팅 효과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새로운 그림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새로운 그림판에다가 화면 가득이 필로 해서 검정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포그라운드 컬러 검정색이죠. 채워 넣을게요.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패더 값을 한150 정도 줄까요? 그리고 선택형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선택형 잡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델리트 키 이용해서 계속 지워보세요. 네.
사들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한 120만 줄까요?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를 지우면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네팅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펜툴로 요런 그 해보는 작업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지 손에 익어서 정말 예쁘게 그럴듯하게 진짜 같이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벡터 도형 툴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펜툴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포토샵에서 미리 이런 그 벡터 도형을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 원형, 폴리건, 라인,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런 그 사각형도 있고요. 이 검정색인 이유는 여기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패스에 가보면 그대로 이렇게 패스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원형도 있어요. 원형.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모서리 둥근 정도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옵션에서 결정합니다. 레디어스가 10인데요. 얘를 50으로 늘려주시면 더 둥그러져요. 이렇게. 자, 이거 포그라운드 컬러 뭐 보라색으로 바꾸면 보라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원도 있어요. 원. 자, 이건 색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출력하거나 웹상에 이미지 올리면 인쇄가 됩니다. 출력이 됩니다. 패스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어의 색상 정보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폴리곤도 있어요. 폴리곤 다각형. 오면 오각형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식각형이다 그러면 식각형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선 라인. 이렇게 선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쉐이프는 뭐냐면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팔레트에 무수히 많은 그 미리 그려놓은 아도브에서 만들어 놓은 벡터 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도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이쁜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미지들, 많은 이미지들이 여기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 포토샵을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몇개 없을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여기 이때는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많은 종류의 도형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O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모든 포토샵에 제공하는 모든 그 도형들이 다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별로 그다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뭐 별로 그렇게 이쁜 이미지가 많지 않아서 그다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벡터 도형 패스를 그리는 방법 알아봤는데 패스를 그리는 중요한 이유는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사각 선택 툴, 원형 선택 툴, 폴리건 선택 툴, 다각형 선택 툴, 그 다음에 올가미 툴 등을 이용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펜툴 가지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일단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패스를 저장을 하고 워크패스를 일반 패스로 저장을 하고요. 그 패스로부터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많은 학습을 통해서 벡터 도형을 곡선과 직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그 작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